안녕하세요 여러분, 얌무입니다. 오늘은 어떤 메뉴를 준비했냐면요, 여기 보시면 뉴 모짜렐라 인더버거라고 모짜렐라 인더버거가 새로 나왔고요. 롱 치즈 스틱 이렇게 롱 치즈 스틱을 준비했어요. 그리고 치즈 스틱이랑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번 치즈 스틱도 준비를 해봤어요. 우선 치즈 스틱부터 먹어볼게요. 일단 길이를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. 길이를 보다 조금 더 커요. 네, 그러면은 먹어보겠습니다. 자, 반 갈라볼게요.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. 배달이 안 돼서 사오는 동안 치즈가 좀 식은 것 같네요. 맛있어요. 여기 보기에도 긴 거 빼고는 똑같죠? 긴 거 빼고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전자레인지에 30초 데워왔어요. 자, 이제 난리가 났죠? 맛있어요. 역시 치즈스틱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가격 대비 생각해보면 치즈스틱 먹을 분들이라면 롱 치즈스틱을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작게 먹는 것보다 뭔가 크게 먹으니까 맛은 똑같지만 뭔가 더 맛있는 느낌?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이번에는 모짜렐라 인더버거를 보겠습니다. 이게 뉴 모짜렐라 인더버거 베이컨이에요. 뉴 모짜렐라 인더버거가 베이컨, 해시브라운, 올리브? 아닌데? 올리브? 어쨌든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베이컨을 가지고 와봤어요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베이컨이 보이고 베이컨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. 꽤 많이 들어있죠? 여기가 패티, 베이컨, 모짜렐라 치즈, 패티, 빵 이렇게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이거 밑에 이렇게 마요네즈 소스가 있어요. 썰어서 단면을 보여드릴게요. 처음 나왔던 모짜렐라 인더버거가 되게 맛이 밋밋해서 사람들이 막 케첩 뿌려먹고 막 그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. 이거는 여기 밑에 마요네즈 소스랑 베이컨이 또 짭짤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이것도 전자레인지에 빨리 돌려가지고 다시 올게요. 자, 전자레인지에 데워왔고요. 다시 먹어볼게요. 진짜 확실히
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예전에 너무 심심한 맛이었다면 훨씬 나아. 맛있어. 전면 조금 짜게 먹고 그런 게 있어서 제 입맛에는 아주 되게 조금 소스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마요네즈 소스 말고 다른 소스가 하나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 맛있는 편인 것 같아요. 예전에 모짜렐라 인더버거가 너무 밋밋해서 비주얼만 좋은 그런 버거였잖아요. 이거는 근데 진짜 비교하면 훨씬 많이 나아졌어요. 자, 여기까지 유 모짜렐라 인더버거 베이컨이랑 롱 치즈스틱을 리뷰를 해봤는데요. 저의 총평은 롱 치즈스틱은 우선 맛은 똑같은데 일단 더 길고 큰 걸 한 번에 먹는 거랑 그냥 느낌 차이? 그리고 두 개보다 좀 더 큰데 가격이 저렴하니까 가격 대비해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뉴 모짜렐라 인더버거는 아마 모짜렐라 인더버거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밋밋했어요. 밋밋하고 좀 뭔가 간이 돌된 느낌? 뭘 더 케찹 같은 거나 뭘 더 넣어서 추가해서 막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밋밋한 맛이었다면 뉴 모짜렐라 인더버거 제가 오늘 먹은 거는 마요네즈 소스랑 위에 베이컨이 짭짤하잖아요. 그것도 되게 통통하게 들어가 있어서 훨씬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. 근데 아직까지 살짝 뭔가 좀 더 소스가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맛있어요. 이 정도면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. 오늘도 이렇게 리뷰를 해봤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